And we're back here. Our time just flies.내일이 공연인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류진 언니와 함께 짜잔. 저희 추억이 정말 많이 담긴 베니스 비치를 왔어요. 맞아, 선글라스 해야 돼. 제가 선글라스를 호텔에 두고 와서 와 진짜 눈부시다. 잘 어울리는데?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아. 야,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언니 뭐 할래? 나? 나는 빨간 하. 예쁘네. 나 이거 해야겠다. 머리가 안 빨가니까. 바다 쪽을 한번 입어볼까? 바다 쪽 갔다가 이따가 밥 먹고 야 저기 아이스크림인데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저기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자. 레인보우 샵에서 나는 와플콘 플레인. 아, 와플콘. 욕심쟁이. 와플콘으로 어떤 거? 와플콘으로 여기 있는 것만 되는 건가? 나 저거, 저거. 나는 메인볼 샤워했지, 와플콘. 아, 너는 와플콘? 원 와플콘 with 바닐라. 바닐라. 맛있어. 맛있어? 응. 언니는 레인보우 샤베트 컵으로. 하나 뜨네. 언니. 오. 약간의 우유 맛도 딱 팽이. You got your man sand in your socks, bro. 아 이게 꿀팁이야. 언니 양말을 신고 왔었어야 됐네. No, we good. 와 바다가. 이거 That's crazy. How did we end up at the exact same spot we were here like a couple years ago? Hello? Oh, just ask for it. Look behind you.
베니스 비치에서 산타모니카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식당에 왔는데요. 아 그리고 LA가 타코가 유명하대 원래. 나 몰랐어. Yeah, LA is famous for its Mexican. 나는 시림프 타코? 시림프 타코 하나 먹겠습니다. 이거를 그거를 스테이크를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 그게 나을 것 같지. One chicken taco with flour tortillas and one steak and one shrimp taco. It might be a lot of food. Is that okay? Don't worry about it. 저희가 어디를 갈 거냐면 면발을 먹고 저걸 타러 갈 거예요. 저기가 놀이공원이거든요. 밥을 먹고 저기에 놀이기구를 타러 갈 거예요. 재밌겠죠? 짜잔! 모히또입니다. 짠! 많이 안 달아. 아주 좋습니다. That is like nothing. Come on. 시간은요 7시 반 저희가 8시 공연인데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무대를 갈 건데 오늘의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딱 좋아요. 사실 어제 바닷가에서 놀다가 바닷바람을 쐬고 밥 먹을 때도 엄청 추웠단 말이에요. 그 산타모니카 앞에서 타코 먹었는데 시끄러워. 저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기계다요? 대박이죠? 여기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줘야지. 짜잔! 팝콘 기계다요? 여기 시즈닝을 뿌려 먹을 수 있어요. 대박이죠? 이것은 제가 아까 잘라 먹은 오렌지입니다.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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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제 감기 기운이 돌았었어요. 아, 안 되겠다. 이대로 잠들었다가는 내일 공연 날인데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약, 감기약 있잖아요. 감기약 센 거를 먹고 진짜 반신욕까지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푹 잤어요. 그랬더니 오늘 정말 딱 좋아요, 컨디션이. 오늘 공연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스트레칭을 하고 올게요. 렛츠고! 저희 성공적인 공연 마무리할게요. 화이팅!
LA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LA 왔을 때마다 되게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류진 언니랑 그 베니스 비치랑 산타모니카 갔을 때도 그때 생각이 나서 되게 뭔가 힐링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공연을 하면서 비치들을 보는데 정말 아 이거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게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고맙고요. 저희는 더 멋있어져서 다시 LA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있지, 있지. 안녕. ㅂ 언니와 X떡을 함께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미국 여기 한인타운 X떡에 4단계가 있는데 챌린저 맛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Yeah, we're not gonna... We're not gonna regret this decision. Again, all of my JYP ladies always be having their music blasting. That's how it works. But...